네, 오늘은 좀 말을 좀 많이 하네요. 일을 하는 가운데 이곳저곳에서 전화를 해주시고, 최근에 이번 한주 동안에 가장 많이 받은 전화는, CM과 함께 건물을 감리해줄 수 있느냐라는 내용이었습니다. 그리고 어떤 분은,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인테리어도 해주시고 건물도 지어줄 수 있느냐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한 가지 한 가지 잘 설명을 드렸고요. 최근에 이제 계약을 앞두고 있는 것들은 어느 분이 주차장 용도의 건물에 오피스텔 일반 업무 시설을 30% 정도 들어가 있는 그런 상주 감리 대상 건물을 저에게 의뢰해 주셨습니다. 그래서 견적도 하고 이제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, 감리 대상은 준다중 이용 건축물과 다중 이용 건축물은 1000평방미터 또는 평으로 좀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300평이 넘으면 상주 감리를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상주 감리는 건축주와 감리를 할수 있는 회사가 직접 수의 계약을 하실 수가 있고요. 1000평방미터가 안 되거나 또는 1000평미터가 부족하면 그거는 이제 시의와 해당 군 구청 담당자가 건축자협회와 상의해서 지정을 해 주기도 합니다. 그리고 일반적인 준다중이용이나 다중이용 건축물이 아닐 경우에는 5계층 연속된 5계층 이상이면서 3,000평방미터, 평으로 말하면 1,000평이 넘으면 상주 감리가 되고요. 층수와 관계없이 1,600평 정도 규모, 약 5,000평방미터입니다. 5,000평방미터가 넘으면 또 상주 감리가 되는데, 이 상주 감리 대상은 건설협회나 또는 각 군구 시에서 정해주지 않고 건축주가 직접 상주 감리를 할수 있습니다.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거를 거꾸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어제도 상담하면서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. 특히 규제는 300평, 즉 1000평방미터 이상이 되면 건설협회에서 정해주지 않고 건축주가 직접 계약을 할수 있습니다. 또 노인요양원도 준다중 이용 건축물이기 때문에 1000평방미터 이상, 즉 300평 이상이 되면 상주감리를 해야 됩니다. 여러분들 혹시 감리하실 일들이 있으시면 저에게 연락 주시고, 또 감리뿐만 아니라 건설 CM을 또 건축 CM을 구하고 계신 분들께서도 연락 주시면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컨설팅을 해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